그래서 이 네 번째, 네 번째에서 맞춤 웰빙 서비스가 또 살아남는 안정적인 직업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, 이 맞춤 웰빙 서비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 흔하게는 물리치료사도 맞춤 웰빙 서비스예요. 물리치료사도 이렇게 가서 주물러 주는 사람도 그렇게도 하고, 또 하나는 대기업 차원에서 사람들의 몸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라든가 미생물을 연구한 다음에, 그다음 미네랄 같은 거, 광물질을 연구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서비스, 이것도 맞춤 웰빙 서비스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본다,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, 이거는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, 그리고 그 사람이 몸속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어떤 성분 같은 것들,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개인화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아까 제가 항생제 얘기를 했는데, 항생제도 개인 맞춤 항생제가 앞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죠. 이걸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라고 해요. 아주 오래전부터 미래학자들이 예측했던 방식인데, 그래서 그 앞으로는 생물학의 시대가 다시 올 것 같아요. 바이오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좀 전에 울산대학교 총장이 이 얘기 하잖아요. 감성, 자연신화, 생명연장, 이 세 가지를 눈여겨봐라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자연신화라는 게 이제 생물학, 자연신화하고 생물학.